네, 아무래도 제가 8월, 7월 말, 8월 초순부터 굉장히 좀 많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영화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영화테크라는 종목은 2차전지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 줄곧 조정을 보여왔고, 7월 시장에서는 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강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 2차전지 관련주, 영화테크,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 이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후발주자로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공략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오히려 굉장히 돋보였던 수급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에서 아무래도 중심으로 성장했던 전기차들이 시장을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들이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폐배터리를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점 니즈가 환기가 되면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인다라고 좀 언론에서 좀 나오면서 목요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까지 좀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공략했던 이러한 기간 대비해서 한 3주 만에 거의 한 3주 만에 한68%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원포인트 주식 레슨 필살 불수 기법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준비한 강의가 어떻게 이게 매수 타점인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네, 자세히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하락장을 뚫고 이 시장 완전히 이겨낸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테크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이러한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수 기법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번호에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좀 오픈해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뭐 제가 선물로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서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바로 3일 만에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뭐 지난주 시장이 워낙 또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차익분을 좀 반납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이상의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강한 수급이 좀 동반돼서 힘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들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게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요즘 시장 특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들 낙폭이 좀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셨을 때는 뉴비케어 같은 종목 공략할 수 있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좋은 투자 전략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입장하시면 자세한 내용, 더 부가적인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공략주 유비케어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는데 이러한 투자 전략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